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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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것도 유명하잖아요. 보름달 개. 그대여 보름달이 뜨는 날 날 보러 가요. 이 밤이 하기 전에 뜨기 전에 저기 멈춰요. 나는 처음에 그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은, 근데 엔믹스는 모두가 춤추면서 생라이브처럼 이제 해가지고 무슨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, 와 이거 춤추면서 이거 찍었을 거 아니야. 와 너무 빡센데?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지. 그래서 멤버께 야 봤어? 엔믹스 그거 봤어? 무슨 현상인지 알아? 그 라이브. 맞아. 사실 나는 항상 라이브 할 때마다 너무 잘하는 친구라서 더 많은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. 이렇게 예쁜 친구인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심지어 너무 예뻐. 엔믹스가 라이브 연습할 때 되게 좀 힘들게 하지 않나? 그냥 계속 끊임없이 그냥 계속 부르고 계속 추면서 부르고. 그치. 아니 우리가 이제 어쩌다 연습실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가 가끔 있잖아. 그러면 옆에서 막 노래 부르는 소리랑 목 푸는 소리랑만 들리는 거지. 근데 어쩌다 그 컴퓨터 안에 이 영상 같은 게 있을 때도 있으니까 보면은 와 진짜 진짜 빡세다. 안무도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막 노래 부르고 대단하다. 근데 너무 잘해서 기특하죠. 힘들진 않아 그런 거 할 때? 저희 연습생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봐가지고 익숙해진 것 같아요. 우리가 했을 때랑 또 선생님이 달랐을 거 아니야.